유인물 저 퍼플렛 맨 뒤쪽을 좀 보시겠어요?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맨 뒤에 보면 뉴 스타트 운동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뉴 스타트는 영어적인 겉뜻으로 본다면 새 출발이 되겠죠. 합성어인데요. N-E-W-S-T-A-R-T 맨 위에 제가 적어놓은 것을 보겠습니다. 암이나 제가 경험했고 남들도 경험하고 계시는 암이나 자가면역성 질환,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 힘든 자가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은 T세포가 백혈구가 내 몸에 들어온 적군들을 격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역으로. 뭔가 건강법칙을 어겼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의학에서는 치료를 못한다고 불치병, 가치병이라고 하죠. 사실은 치료되는 병이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알지, 발생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 환경 요인과 생활 습관 요인과 스트레스 네 가지를 꼽습니다.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성인병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병원성 세균들이 가장 많이 있었는데 전염병, 지금은 각자의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보건복지부에서요 성인병이라는 말 대신에 생활 습관병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뭔가가 지금 건강법칙을 잘못 지켰기 때문에 아픔이 오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생활 습관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하면은 저처럼 거듭날 수 있어요. 요 말을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길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N 써있죠, N. Nutrition. 영어로 영양소, 음식물입니다. 읽어볼게요. 소중한 내 몸이 여러 화학물질과 기름덩어리를 담는 쓰레기통이 되면 안 되는데 다들 되게 담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은 대부분 화학물질 조미료 덩어리하고 기름덩어리거든요. 지방질은. 육식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했었고. 저는 이제는 안 먹거든요. 네. 그리고 암이 걸리려면은 좀 역설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서라선 이상구 박사님 말씀처럼 암이 걸리려면은 누구나 다 6년 이상 꾸준한 노력을 해야지만 암이 걸립니다. 웬만한 내공으로는 암이 안 걸려요. 생활 습관이나 생활 환경이 암에 걸리시는 환경들 6년 이상 꾸준히 해주셨지만 겨우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걸리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중에는 생활 습관도 있겠고 음식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음식 어떻게 먹을 것인지 올해 보시면 백미식과 현미식이라는 것이 써 있죠. 제가 정리한 겁니다. 백미는 한자가 쌀미변에 흰백자가 붙어 있죠. 형성 문자인데 뜻을 보면 쌀은 쌀인데 흰쌀이라는 뜻이에요. 백미는 이것은 겨천과 씨눈에 제거된 10분도 쌀 과학가서 도정을 많이 한 거. 쌀 지게미라고 해서 지게미. 옛날 사전을 보면은 동물들이나 식물 거름을 쓰던 것이 지게미입니다. 인간이 먹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인간들은 하얗고 입맛이 부드럽다 이걸 먹지요. 아래쪽에 보면 현미가 있어요. 현미는 쌀미변에 편안할 강자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겨강자예요. 겨강. 겨라는 것은 쌀은 쌀인데 먹으면 편안한 거 이런 뜻입니다. 이게 현미입니다. 이런 구분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BC 4000, 5000 시대에 중국인들이 해놓은 거예요. 우리 민요도 현미를 먹어오다가 60년대, 70년대에 방앗간 도정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백미를 먹게 된 거잖아요. 안타까워요. 쌀은 다 내버리고서.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건강을 잃게 되는 거죠. 저는 현미를 1년째 먹고 있는데 굉장히 맛이 있고 식당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백미 먹기가 싱거워서. 여러분도 이런 길 한번 가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BC 4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육류어 어류 폐류 말씀을 더 하고 싶은데 추워서 못하겠네. 여러분들 출발. 어류 특히 육류는 우리 한국에서 먹고 있는 소, 돼지, 닭 들었다. 짧게 말하면 다 공장식 축산의 산물들이죠. 성장촉진제, 항생제 덩어리잖아요. 우리는 그걸 먹고 있는 거거든요. 굳이 고기 드시려면은 뉴질랜드산 쇠고기 드시면 돼요. 방목한목 소원해서. 근데 그건 먹을 수 없잖아요. 먹지 말아야죠. 어리들은 더합니다. 인간들이 버린 이런 각종 쓰레기들, 중금속들이 물을 타고 냇물로 강으로 바다로 가죠. 우리가 즐겨 먹는 바슬기, 물뱅이국 있잖아요. 걔들은 청소동물로 분류가 돼요. 온갖 쓰레기들을 박박 긁어먹는 동물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맛있다고 먹잖아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다시 농축시켜 먹는 거예요. 또 그들이 바다로 가면 먹이 사슬에 의해서 점점 더 큰 물고기들을 먹게 되겠죠. 상어, 연어,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참치, 체상이 부실자로 갈수록 몸속에 농축된 중금속이 더 많고 중금속을 한번 몸에 들어가면 결코 빠져나가지 않죠. 죽어야지만 썩어서, 썩으면 누가 먹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칼치가 먹죠. 인간이 죽으면 시체를 집에 먹는 게 먹는 게 칼치입니다. 우리는 그걸 또 맛있다고 먹잖아요. 먹으셔드린가요? 알고 나면 못 먹겠더라고요. 폐류, 모든 폐류는 다 청소동물입니다. 바닥바닥을 팍팍 긁어서 살죠. 우린 그걸 맛있다고 먹어요. 조개들, 해산멍게 말리자. 채식 중에서도 가능하다면, 저는 이 앞에 길 건너 밭에다가 제가 농사를 짓거든요. 한 200평 농사를 짓습니다. 제가 농사 지어 먹고 사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치사의 경우일 테고, 그렇지 않다면, 자주간 농약성분이 최소화된, 그리고, 염도랄지, 소금도, 한국인들이 왜 질 짜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한국인 특징이, 음식 특징이 질 짜게 먹고, 물을 질 적고 먹고 그런다고 하는데, 음식 얘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고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베드로 시대에, 베드로 어부였다고 그러죠. 그 시대에는 고기가 괜찮았다고 그래요. 바다가 오염되지 않아서. 지금은 일본 원전 폭발이 있었잖아요. 세슘. 해류를 타고 전 세계를 돌지 않습니까? 엠바고라는 게 있죠. 보도 유예, 보도 통제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 음모론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E, 엑서사이즈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강도입니다. 저도 운동을 안 했었어요. 목 운동만 열심히 했죠. 밖을 마시느라고 그런 결과가 개판이 되었었고 지금 저는 어떤 식인관이 간단히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좀 어줍지 않은 행동을 하려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자극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은 스트레칭을 30분 정도 하는데요. 마지막 순서가 윗몸 일으키기 30번 팍 하고 팔굽혀펴기 30번을 합니다. 여기 붙잡을 사람 없으니까 제가 팔굽혀펴기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저는 저 집에서 배문을 못 걸어 나갔었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1년 뒤에 저는 이렇습니다.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과 몸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르죠.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저처럼 행동하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많이 하고라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몸으로 보여드리려고 쇼를 합니다.
그다음에 운동도 하면은 물인데요. 다 하시는 거거든요. 물 먹는 거. 인간은 하루에 2000cc 정도의 물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땀, 배소변 이런 걸로. 그럼 최소한 2000cc는 흡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최소한입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은 물을 좀 덜 먹는다고 그래요. 저는 병원을 고치러 갔을 때 이런 물병이 이제 필수품이거든요. 500ml짜리입니다. 정상인들 하루에 4병 마셔야 돼요. 2000ml. 몸이 아플 때에는 6병입니다. 6000ml. 새벽에 일어나면은 저는 이거 완샷을 하거든요. 막걸리 먹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잘 마십니다. 500ml 쫙 마시고 하루 일을 걸어 시작을 해요. 아침 먹기 전에 1000ml 마십니다. 2병 마셔요. 그리고 오전에 한두 병 마시고 오후에 한두 병 마시고 자기 전에는 많이 안 먹습니다. 이유는 자다가 소변 보러 가면 손해거든요. 잠이 깨는 것은 숙면이 안 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는 조금만 마시고 그리고 식사 전, 중, 후 30분 사이에는 물 드시는 게 아니에요. 소화액을 묽게 해주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식 전 후 30분 뒤에만 물을 마시는 거고 그런 것들을 지키시면 병원에 안 가고 약 안 먹어도 쉽게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 마시는 방법이 쉽지만 지키기만 하면 돼요. 다음에 S가 선라이트 햇볕인데요. 저는 우울증 치료를 1년 동안 했는데 잘 안 됐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하루에 20분씩만 햇볕을 쬐이면 우울증은 자동으로 치료가 돼요.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릴 때 어르신들이 하시던 거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햇빛에다가 뭐 이불도 널어서 말리고 우리 그걸 다 잊고 사는 겁니다. 지나치게 서구가 되면서 잊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을 되찾자는 말씀이고 네 번째 T 템버러스 절제가 참 어렵죠. 모든 것을 지나치지 않게 하는 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저 같은 경우에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도 있고 일 중독도 있고 심지어 섹스 중독도 있더라고요. 큰 병이에요. 큰 병. 적당히 절제하는 것들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지나친 것은 아니하면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어, 공기, 깨끗한 공기에 사는 거. 저는 오창이 굴뚝없는 공장이 있는 곳이라고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충청리 대표님 계시죠? 공약산 대표사님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 과학단지에도 중금속을 배출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네요. 좀 서럽습니다. 우리가 신선한 공기는 늘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R, 레스트, 휴식. 휴식. 그래서 잠에 대한 얘기인데요. 잠은 우리 어릴 때 어르신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그러죠. 그걸 지키면 되더라고요. 보통 9시 반, 늦어도 10시면 자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그렇게 해야지만 새벽 2시를 전후해서 인체에서 자연 회복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하루 생활 동안에 흐트러진 세포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자연 회복 물질이 새벽 2시를 전후해서 분비가 돼요. 일찍 자야지만 그게 나와요. 늦게 자면, 팬들 이런 전기 때문에 늦게 자잖아요. TV 보고. 그러면 그 물질이 분비가 안 되고 파괴된 세포들이 본성 회복이 안 됩니다. 일찍 자면 그냥 회복이 되고 새벽 5시, 6시면 저절로 눈이 가볍게 탁 꺼져요. 신기하죠. 저랑 함께 생활해 보시면 놀랄지도 몰라요. 1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뉴스타가 되고 마지막에 T, 트러스트. 트러스트 인 가드. 신이 된 믿음이 있는데요. 어차피 종교라는 것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니까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나가게 될 때 주변 분들이 은근히 꼬시는 낌새가 보이길래 선언해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를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강요하시지 말고 권유도 하시지 말라고 느끼셨습니다. 꽃은 피려면 스스로 피지 누가 한다고 피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한국에 저는 스스로 피어났거든요. 신, 트러스트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더 좋겠지만, 저는 뉴스타까지만 하셔도, 일곱 가지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세포가 바뀌는 그 신비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더 이제 그런 쪽에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저와 연결끈을 통해서 전화나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저는 작년도에만 요양원을 5번을 갔다 왔어요. 1년의 절반을 요양원 생활했습니다. 웬만한 분들보다는 건강 법칙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왔어요.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저처럼 아프시지 말라. 그것이 제 간절한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뉴 스타트는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사실은. 새로운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왜 아프세요? 실천을 안 하기 때문이죠. 다 그거예요. 실천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사로 갑니다. 병원 없이 생로사로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거를 원하거든요.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사. 여러분 다 그런 길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